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今日神様を礼拝し死を見上げる私たち全員に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驚くべき神様の恵みと祝福が満ち溢れることを祝福します.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참 살아가기 편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今の時代はたくさんの情報や技術の発達によって住みやすい暮らしやすい時代となっています. 빠르게 발전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早く発達しているこの世の中で多くのものを私たちは楽しんで共有しています.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この世の中を生きているから問題が起きてくるわけです. 우리가 순간순간 바뀌는 이 세상만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보다 보니까 앞만 보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変わる この世の中を生きていると私たちは 前のこと, 先のことばっかり 見つめて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 내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바라보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目先のことばっかり見て周りを見渡す余裕などがありません. 최근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が出てからはなおそのような気がします. 얼마나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면서 계속 바라보는지. 人々はもう手にあるスマホから目をもう離さずにじっと見てるんですね. 여기나 어떤 공공시설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駅や 公共の場に行くとこのようなアナウンスが流れるんです. 이렇게 하면서 걷지 맙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가라 歩きは やめましょうというアナウンスやそのような文章があります. 그리고 전차를 타면 이런 방송이 나오죠. まだ電車に乗るとこのようなアナウンスが流れます.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전차를 이용하면 사람과 문제가 생기니 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電車内でのスマホの使用は周りの方々に迷惑になるのでお控えくださいというアナウンスが流れるんです.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입니다. 人のことじゃありません私たちのことなんです.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하늘 몇 번이나 바라보셨습니까? 皆さんが1週間のうち空を何回見上げたんですか? 한 번이라도 바라보신 분 계십니까? 1回でも空を天を見上げたことある方手を挙げてみてください. 예, 별로 없습니다. 아마리 니나인ですね. 그나마 여유가 계신 분이 계신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바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눈도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忙しい世の中生きているので私たちの目をこの忙しさに多忙な生活にもう慣れてく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外側に見える現象にとらわれて生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 육의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도 그래요. もう肉眼だけじゃなくて心の目もそうなんです.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本質を見る目を失って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今の時代に私たちに必要なものが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본질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それは本質を見る目なんです.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そして目先のことを見るのではなく 멀리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遠くを見る霊的な目が必要なんです. 먼저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깊게 봐야 합니다. 아주 本質を見るためには深く見ることが大事です. 깊이 바라보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深く見ることを言い換えれば洞察力とも言えます. 이 통찰력은 근원부터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洞察力は根源から探ることでもあります.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問題があるならば問題の現象だけを見るのではなく 그 문제의 근원부터 살피는 거예요. その問題の根源を探り出すわけです.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 문제의 근원을 살필 수 있으면 해결책이 참 간단합니다. どんな問題でもその問題の根源を探り出すことができるならば解決は簡単にできます. 그런데 근원을 살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根源を探り出すには人間としては限界があります.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본질을 잘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としては 本質を見出すことがなかなかできないからです.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例えば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저희 아가페 교회의 찬양팀에 드럼을 치는 우리 성주 형제님이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에 드럼을 타타쿠 성주 교대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드럼 칠 때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쳐요. 다만이 드럼을 다타이를 듣기니 매우 터질 때 다타이다리 쓰는 데서네. 뭔가 좀 이렇게 심오한 표정을 하면서 드럼을 치기도 하고. 오크부카이 효조데 드럼을 다타이다리 쓰는 데스. 좀 복잡한 얼굴로 드럼을 칠 때도 있습니다. 아르히와 후쿠자스나 효조데 다타이다리 모시마스. 심오한 표정으로 드럼을 치면 뭔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오크부카이 효조데 다타이를 듣기죠. 뭔가 메구미요 우케테루 요니 미에마스. 근데 좀 심각한 표정으로 드럼을 치면 뭔가 좀 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카치 심곡나 후쿠자스나 효조데 다타이를 듣기니와 뭔가 문제가 아르나 또 와카룬데스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니 메니 미에루 카타치와 겐쇼 또 이마스네. 그런데 이 본질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다를 때가 있다. 시카치 혼시츠 이유는 막 코니 메니 미에루 겐쇼 또와 지가운데스. 예, 좀 심오한 표정으로 드럼을 친다고 해서 꼭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테바 오크후카이 효도데 드럼을 다테드릴까 때 가나라즈 심오 메구미 오키테루 카라 데와 나이 토코토란데스. 배고파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진짜 오나카가 쓰이다까라 아유 효조데 아르까무시리마센. 화장실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토일레가 가망 데키나이까라 아노 효조데 야뜨르까무시리마센. 그리고 또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드럼을 친다고 해서 꼭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다 후쿠자스나 싱고쿠나 효조데 타타이토리카 때 요쿠나이 고토가 오키테이루 노데모 아리마센. 영적으로 부딪혀오는 깨달음 때문에 나오는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테키니 부츠카테 그루 사토리노 유에니 아노 요나 싱고쿠나 효조 히테루까무시리마센.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혼시치요 믿는 것도가 되지 않게래바 맞지갔다 것도 혼또다도 오모이콘데 시마우 바이가 아리마스.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을 볼 수 있는 깊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시치요 후각 미루 도사치력이 필요 나왔게데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카시 와타시타치니와 되지 나이노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카미사마노 신리오 미루 소노요나 도사치력이 필요한 와케데스. 그리고 또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예견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시데 도쿠 미루 다메니와 아라카지메 미루 아라카지메 미루 치카라가 필요한 데스.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예견력이라고 합니다. 사키오 미루 치카라오 아라카지메 미루 치카라 또뭐 이마스가 예견은 앞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키니 오쿠루고 또 마야모테 아노 미루 고토노 데키루 치카라난데스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예견력이 없습니다. 치카치 와타시타치 닌겐니와 아라카지메 미루 치카라가 아리마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와타시타치와 카미 데와 나이카라 데스.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의 일을 아십니다. 카미사마 다케가 스베테노 고토 시테 오라레 미라이노 고토 시테 오라레루 가타난데스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견이 아니라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와타시타치와 아라카지메 미루 고토 데와 나쿠테 타다 스이소쿠 스루 다케난데스. 이 추측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건 스이소쿠와 아타르 고토모 하즈레르 고토모 아리마스. 정확성이 없어요. 세이카쿠사와 나인데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멀리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고노요나 데와 도쿠오 미루 고토가 되지 않는데스네. 이렇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인데 고노니 와타시타치와 가길이 아루 아노 닌겐데스.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보려면 와타시타치가 몬다노 공겐고 사그리다스 사미니와 또 우리가 장차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견하려면 와타 쇼라니 오키루 소노 고토 아라카지메 미루 다메니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와타시타치니와 카미사마카라 타에라레루 도쿠베츠나 지혜 또이 모노가 필요한데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시다라 도쿠 미루고토노 데키루 지혜오 이따다쿠 고토가 데키룬 데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시다라 혼시치오 미누쿠 지혜오 이따다쿠 고토가 데키룬 데시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치만이 도시되 세일의 주만고 도시되 지혜오 에르고토가 데키마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일의 사마와 계시노 레 또뭐 가있다리마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트 이유는와 가크레테르 고토 모노오 아노 아키라카니 시메스 고토데 아리마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리사마와 카미사마를 가까이했다고 또 리카요코했다 오이나르 것도 시테이마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리와 아키라카니 시메스 카미사마데 아리마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하면서 이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요것도 시테이타 시도 바울와 지분의 하다라키 나카데 계시의 레요 소소이데 쿠다사 또 이노타 와케데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霊이 쏟아지면 또 우리たちは遠く 見ることが 되기는です.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의 霊을 쏟아주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십니다. 그 계시의 령이었대. 요셉은 바로가 믿다 유메요 독히아카스 것도가 됐기마시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미리 예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라니오코르 나나넨노 호사쿠토 나나넨노 아노스노 키킹노 도시요 마에모테 시드고토가 됐기탄데스. 그래서 흉년이 됐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왕에게 알려줍니다. 소시대 직경의 도시니 소리오 노리코에로 데키르스노 지혜를 아노 파로니 오시에르 것도가 됐기마시다. 요셉은 이 지혜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높임을 받게 합니다. 그로 지혜의 도시대 오도시대 요셉은 닦아메라레마스. 이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지혜니요때 오코노 히토비토노 이노치오 스쿠고토가 됐기탄데스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마타 카메사마카라 지혜의 레가 계시의 레가 쏟아가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을 이전에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에모테 와타시타치니 아타에라레테이루 모노 와타시타치와 시루 것도가 되기는데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비테노 대감이 다이치 니쇼 11절에 고가에다 아리마스. 도코로데 와타시타치와 코노 이요노 레오 우케타노 데와 나쿠 카미노 미타마오 우케마시타. それは恵みによって神から私たちに賜ったものを私たちが知るためです.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恵みによって 오크노 모노 와타시타치니 아타에테 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미타마오 오케테르 히토와 코노 메구미니 쓰이테 코노 요니 고크하크시마스.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카미사마가 이 가테요 쿠다사탄데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카미사마가 아이스루 코도모 쿠다사탄데스. 하나님이 참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카미사마가 요이 쇼쿠바오 쿠다사이마시다. 하나님이 좋은 학교를 주셨습니다. 카미사마가 이 가꼬오 쿠다사탄데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카미사마가 이 교회에니 미치비테 쿠사사탄데스.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목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카미사마가 요기 복시아오 아타에테 쿠다사이마시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카시 세례가 나케레바 고레라노 것도 미루 것도가 되기 나인데스. 아휴, 이 집두석이 이게 뭐예요? 아, 난데 우치와 고난다. 애들은 왜 이렇게 속만 썩이는 거지? 나제 고도모다치와 와타시오 고마라세룬다. 아, 이놈 회사는 왜 이렇게 이 월급이 쥐꼬리만큼 작은 거야. 아우찌는 그치는 가시와 기울여와 나제 아가라나인다. 아니 이 학교는 왜 이 모양이야. 아 갖고와 난데 고난다요. 좁아가지고 100m도 대각선으로 뛰고 뭐 세마크 때 운동조가 세마크 때 100m도 대학생이 하시는 학교를 받긴 하시. 아 교회는 또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아 난데 교과야 곤나니 지사이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좀 아니야. 아, 복지 선생, 대니 선생과 마 이마이치다시.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낫기래봐, 고요히 믿게 시마운데스. 성령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그냥 세례사마와 메그미요 메그미 도시때 믿을 것도가 되기려니 시대가다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 멀리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사마 도시때 도쿠 믿을 것도가 되기를 것도 내가이마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사마도 시대 메그미요 시르고토노 느끼는 모노니 나르고토 오시는 미나니요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시대 니방메 이노리오 도시대 지혜오 에르고토가 되기마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와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세니와 이런나 문제야 해결시나케레바 나나나이 이런나 고토가 아리마스.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뭔다이 고토노 마에데 카미사마노 미마니 마주 히레오시데 일어나기를 바라리마세.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노 고토노 다메 이노로 듣기니 카미사마와 닌겐의 리카이 코에타 스브라시 고토 미세테 구다사인데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을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皆さんも神様から与えられた知恵によっていろんな問題やことを解決できた経験があるでしょう。 저도 예전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私も以前もう大した問題はない問題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ったんです。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皆さん 子育ての中にはいろんな悩み事があるでしょう。 저희 집에 둘째 현아가 있는데요. 2番目の娘はあの현아がいるんですが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자 학교 に行く ためには早く起き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なかなか起きないんです。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起こしても 起きないんですね. 일어나 깨웠는데도 짜증내기 일쑤였습니다. 起こされて 起きたら いつも イライラするばかりでした. 아침마다 서로 힘들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짜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뭐 朝ごとに互いに 気分を悪くさせられ そして お互いに イライラすること思うと本当に心が重くなるばかりでした.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まあ軽くこう見過ごすこともできるんですが、まあ祈らなければと思ったんですね. 하나님 어떻게 하면 현아가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 안 내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神様 どうしたら현아が朝起きたらイライラせずによく起き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근데 며칠 후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な祈りしてる時にある日心の中にこのような思いが浮かんできました. 머릿속에 닭이 떠올랐습니다. いきなり頭の中に鶏が浮かんできたんです. 아니 애가 일어나는 거랑 닭이랑 무슨 상관이지? 子供が朝起きることと鶏ってどういう関係があるんだろう? 닭을 잡아서 해줘야 되나? 鶏肉を食べ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な? 곰곰이 생각하는데 탁 떠오르더라고요. 요く考えてみるといきなりある場面が浮かんできたんですね. 이전 사람들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났구나. 昔の人は鶏の鳴き声を聞いて起きたんだ. 아, 닭 소리를 내면서 깨우면 되겠다. そうだ. 鶏の 鳴き声で 起こしてやろう.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一人で 鳴き声を 練習したんですよ.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자고 있는 애 앞에 섰습니다. いよいよ次の朝眠っている현아の前に私は近づきました.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その前に立って私はこうしたんです. 고기요! 꼭꼭꼭! 고깨꼭꼭! 고깨꼭꼭! 어떻게 됐을까요? 자, どうしたらどうなったと思いますか? 애가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난또 현아가 니아들의 고요키이때 시제니 배우 아껴때 오키룬지 아니마센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애를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니아들의 고요키이때 오키아가르 현아 오미때 와타시가 무시로 비꾸리시던데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소시때 와타시와 카미사마카르의 지혜와 스바라시나 또 못한데스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사사이나 것도であろうとも 하나님께 이노레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다나 또 와타시와 기즈이탄데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노리히토니와 히토의 리카이를 고에타 것도를 오시테 구다사룬데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 때문에 근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믿다서는 유메의 나이오노 유에니 뭐 와즈라와시크때 뭐 내르고도 できませんでした. 그리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소시데 코노 유메의 도키아카시오 메레스루 와케데스. 그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요. 근데 소노 유메의 나이오 가타라즈니 도키아카시오 시나사이토 유 와케데스.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유명한 도깨비가 듣기 나는데, 스베트로 지혜를 모노 코로세토마데 매료시탄데스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죽음 앞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난또 안고 코로사레르 소노 도코로니 나테 시마이마스.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갈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카시 후카노 이토와 코로사테 그 도끼니 다니엘은 시자마지데 카메사마니 이치초깽메 이노리마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셋째 날을 어머니 못해 이런 사도 끼지 카미사모와 리카요 코에다 오이나르 것도 소노 것도 오시트 그다스탄데스. 그것은 그 나라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소리와 소노 군인이 쇼라이 오키르 것도 다탄데스. 이 지혜를 통해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소노요나 지혜니요르 도키아카시니요때 느부갓네살 오니요때 다니엘와 다카메라레마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
そうすれば私はあなたに答え、あなたの知らない理解を超えた大いなることをあなたに告げよう。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밀을 보고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내 앞이 아니라 인생의 그 앞을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모님 있고 가이스 와타시토 미나상이 나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